주요 단신입니다. 총회 임원들과 대의원들 간의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기독교 한국 루터회가 진영석 총회장을 해임하고 도봉 루터교회 김은선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진영석 목사는 해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앞으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대한성서공회의 국내외 성경 반포 사업의 규모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서공회에 따르면 국내 성경 반포 현황은 2018년 52만 5,124부로 지난해에 비해 6만 9,220부 감소했습니다. 또 해외 성경 보급도 약 19만 부 정도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는 4일 필름포럼에서 감사 예식과 함께 비전 선포식을 진행합니다. 이날 행사에선 문선연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50여 교회가 연합해 기획하는 제51회 메시아 연주회가 오는 4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올해 연주회 주간교회론 아현교회가 선정됐습니다. 연주회엔 총 54개 교회 320명의 음악가들이 참여합니다. 연주회 수익금은 아프리카 성경 보내기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